영장류의 최강형. 트리마제 보고 싶어요? 그 트리마제는 배우 김지훈님 되게 단순해요. 트리마제 지금 사는데 처음에 1억 5천에 트리마제를 구매했다. 무슨 소리냐? 최초 분양을 받았다. 당시에 이 집이 미분양이 났었다. 오랜 기간 트리마제가 미분양이라고? 지어지지도 않았을 때 재개발돼가지고 이런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이제 이야기만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또 엎어졌었다. 분양을 하다가 서울 미분양 40% 원인이던 서울숲 트리마제 진짜로 미분양이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그때 이제 월세로 계속 한강변에 살고 있었는데 아. 계약금 10%만 내면 일단 계약을 해준다는 말에 중도금은 다 은행에서 대출로 돌아가고 3년 후에 입주니까 3년 후에 이 정도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급전 땡겨가지고 딱 계약부터 했대요. 예. 그래서 지금 배우 생활 20년에서 번 모든 돈은 여기에 다 박았다고. 이 집과 이집 대출금 갚는데 아직도 쏟아붓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은행 대출 많이 껴가지고 사고 자가로 거기 또 살면서 버는 돈 족족 이제 대출금 갚고 있는 거죠.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예. 트리 맞으면 뭐, 예. 영장류 최강의 위험. 제가 또 좋아하는 롤앤드 고릴라. 예, 실버백이라고도 불리는 야생 실버백. 예. 와. 어떤 동물을 봐도 저는 근엄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 고릴라를 보면 항상 이 근엄한 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크게 어떤 감정에 동요하지 않으면서, 뭔가 본인의 엄청 그 강력함을 막 드러내고 과시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가족들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무리 내에서만 생활을 하며, 어떤 외세에 어떤 침략이 있다, 자기 영역 안에 어떤 침범이 있다 했을 때는 확실한 어떤 본때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로랜드 고릴라, 예, 실버백입니다. 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한테 꿀팁입니다. 어떤 작품을 보고 싶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그 리모컨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걸 알고 나면 검색창에 시크릿 코드 그 해당 장르의 시크릿 코드만 쳐도 영화 리스트들이 쭉 나온다. 그래서 이 번호만 쓰면 된대요. 예. 굉장히 많네요. 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외계인 SF, SF도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 SF 스릴러, SF 드라마 영화, SF 컬트, 고전 SF.
외계인 SF 해가지고 노래방처럼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드 박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4만원짜리 커트, 의혹 급증. 프링글스. 아,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이틀 전에 이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승리 근황. 아, 제가 승리에 대해서 발언을, 뭐, 그냥 이제 죗값도 다 받았고, 제가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이제 근황에 이제 떠요. SNS하고 뭐, 다른 이제 뭐,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그 호텔 로비 같은 데서 승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뭐, 누구랑 사진 찍고 있는 그냥 그런 모습. 영상으로 자세한 어떤 그 근황 같은 게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냥 그런 거 보고 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사생활을 파가지고 이제 연예인도 안 한다는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승리를 뭐 장르물 잘못은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죗값 다 받고 나와서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할 텐데 다시 복귀하려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다루는 기자들이 자꾸 취재하러 다니고 이렇게 근황을 자꾸 이렇게 보기 싫은데도 올리는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삶을 찾아 떠나는 사람한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제가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쉴드 아닌 쉴드를 쳤었어요. 승리에 대해서. 근데 그때만 해도 불쌍하게 여기진 않았는데 그냥 굳이 뭐 이렇게까지 기사로 다루고 해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미 이제 뭐 끝났는데 다 지나가버린 일이고, 반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승리만이 알아서 판단을 할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었는데 뭔가 이틀 전에 이 영상 보고 굉장히 깨더라고요. 예, 좀, 뭔가 진짜 이렇게 살줄 몰랐어. 그리고 뭐, 기대도 없었지만, 뭐, 이런, 정말, 뭐랄까, 실망스러운 걸막 떠나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 와, 진짜,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들 정도로, 볼게요, 영상을. 근데 보는데, 와, 근데 이건 진짜 좀 뭔가, 좀 추하다.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주연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걸 약간 오마주해서 연출한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어떤 행사장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You know what I'm saying? I'm going to Cambodia to my friend. My friends tell me, isn't that the country so dangerous? You Cambodians are okay? Now I can say to my friend, fuck you all! And I should shut up and try to come here and see what English will happen in Cambodia. 그 이후 내용이 더좀 충격이야. 그리고 지드래곤도 뭐 언젠가는 여기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나도 좀 보면서 약간 벙찌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습이 좀 이제 아예 그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연예계에 대한 미련도 확실하게 버린 것 같고, 본인의 이제 그 자기 앞길만을 위해서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약간 이렇게 보여.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있어. 원래 내가 이제 꿈꿔오고 달려왔던 오랫동안,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노력도 했고, 많은 걸 쏟아부어서 가던 길. 근데 그게 이제 통로가 딱 막혀버리고, 이제 끝났어. 크게 어떤 그 대수롭지 생각 안 하고, 돌아서 이제 다른 길 있으니까 다른 길 가면 그만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자기 앞길을, 예, 개척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예. You know what I'm saying? Going to Cambodia to my friend told me, you do. The countries are dangerous. You Cambodians are dangerous. Now I can say to my friend, fuck you all. And I said, shut up and swat and come here and see. Less what happening in Cambodia? This 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아, 이게 진짜 뭘 어떤 걸 시사하는지 참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많이 퍼졌고 앞으로도 더 퍼지겠지만 그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냥 한국에서 자기를 욕하건 자기를 뭐라고 부르건, 뭐 내가 뭐 빅뱅의 멤버였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빅뱅 최소한의 어떤 빅뱅 멤버로 사랑받았던 빅뱅 이제 그 멤버로서 사랑받았던 시기나 뭐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팬들과의 뭔가 그런 입장도 있을 테고 전 멤버들과의 뭐 그런 입장들도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인 것 같긴 해요. 솔직한 말로. 예. 뭐 지드래곤의 이름을 좀 저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난놈 같기도 하면서도, 예, 그죠? 아무튼 뭐 그 이런 캐릭터 하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승리랑은 좀 다른데 소녀시대 그 저 제시카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본인이 이제 책을 발간했는데 그 소설 같은 책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소녀시대 멤버들을 약간 연상케 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그들한테 뭐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했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해가지고 뭐 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아무튼 전 저 영상으로 뭔가 좀 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파쿠르 실패 영상? 아, 이게 다 와이어 달고 하는구나. 와이어 달고 하네. 1인칭 액션캠만 보니까, 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위해서 와이어를 달고 하는구만. 오, 땜! 아, 이빨 깨졌구나. 한소희 실물 느낌. 뭐 그냥 뭐 TV에서 보던 그대로 온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들 취향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진짜 하얗시네. 예. 이야. 와우. 황금 멘트 마려? 그 공원에서 이제 그 너클을 끼고, 예, 우발적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이 여성을 이제 성폭행할 목적으로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반항하는 여성의 얼굴을 너클 낀 손으로 폭행해서 얼굴이 안면 함몰 되게끔 이 그 정말 잔인한, 예, 극악무도한 이 범행을 저질렀던 작년에, 예, 그 최윤 이름이 최윤종, 예, 최윤종이 쓴 사과문인데요.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예. 아, 맞아. 그리고 이제 목 졸라서, 예, 그 여성분을, 예, 그 피해자분을 숨지게 했어요. 예, 그것까지 말씀 못 드렸네. 예. 그랬는데, 아무튼 뭐, 무참히 살해했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오빠분이 그 JTBC 사건 반장 취재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은종 입장은 나는 그냥 성폭행을 한번 하고 기절 정도 시킬 생각이었는데 반항이 너무 거세더라.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저지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려던 그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틀어져서 우발적으로 죽게 만들었다. 목을 졸라서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 아주 뭐 기가 차죠. 예. 그리고 그 반항을 심하게 해서 내가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없었다. 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 이제 이 사과문이 약간 좀 그 좀 지능이 많이 떨어져 보여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랄까 읽으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 좀 지능이 많이 좀 떨어진 사람이라나? 최은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애초에 너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구매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살고 있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백수 생활을 했던 것 빼면 평온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범행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면목이 정말 없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 아니 뭐 진짜 악필 뭐 이런 거는 저는 그게 크게 편견은 없는데 이 내용만 보고 이제 봤을 때는 판사님한테 이제 형량을 그래도 뭔가 어떻게든지 감형하려고 이제 좀 감량 받으려고 예 판사님한테 이제 그 사과문 예 뭐 그런 내용인데 좀 되게 지능이 좀 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본인이 진짜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인지 능력이 있는 걸까? 기본적인 인지 능력은 있는 걸까? 굉장히 사회 부적응자이며 그런 사람이 아닐까? 약간 좀 경계선 그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면서 예. 아무튼 뭐 검찰 측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20년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롤스로이스남도 20년 선고받았는데 롤스로이스남 뭐 항소하겠죠. 예. 어떻게든 뭐 형량 줄이려고 벼랑간 노력을 하겠죠. 자 넘어가고요. 예. 아, 이분 너무 귀엽더라고요. 최강희님. 좀 잘 안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예능 그 관찰형 예능에 나왔는데 아 진짜 좀 귀여우면서도 다리씨 네. 키 안 가져오러? 그러니까 다리씨 키를 가져가야지. 다리씨요? 저 키 갖고 간 적 한 번도 없는데. 자세가 되게 띠미 하나도 없어. 이거 왜 이래? 이러니까 힘이 없이 내려놔. 근데 손을 또 일찍 잡았어. 한번 더. 아, 이거다. 어? 어? 저게 절로 가신 여자? 내려가라 했잖아. 아, 그래. 아. 어머? 어디 가요? 추운하기. 아, 못 살겠다. 아, 전화해서 어떻게 그랬지? 뭐야, 갑자기? 아니, 갑자기. 뭐야, 전화기 떨어지면 진짜 웃기겠다. 뭐야?
어, 야, 지금 소름이야, 지금. 간장님 뭐? 저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왜? 전화기 잊어버렸죠. 저놈이 거기 있던데. 진짜로? 저쪽으로 갔다가. 아, 맞다, 맞다.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만. 아버지. 키가 안 봐. 어디 큰 거야? 진짜 많아. 영화지. 여러분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겁나 웃기지. 최강이. 덤벙덤벙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그 최강희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 독보적인 캐릭터, 그리고 신조어로 이런 최강희의 매력 때문에 이 최강희의 매력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최강희병이라고 이제 그런 신조어가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스스로를 4차원 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뭔가 더 4차원스럽게, 그러니까 그 예상 범주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예상 범주에서 뭔가 항상 벗어나고 뭔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일부러 4차원인 척하네, 자기적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은 해 하면 상황과 맞지 않는 뜬금포 질문을 날리는 게 특징. 예. 성인의 ADHD가 확실해 보인다. 예. 격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틀 방송을 또 쉬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누가 유행을 시켰을까요?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녹말 이쑤시개, 노란, 예, 녹색 이쑤시개 다들 보신 적 있죠? 써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예, 근데 이게 녹말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튀겨서, 그러니까 약간 좀 얘를 튀기면 안에 있는 그 수분 때문에 뭔가 뻥튀기, 갑자기 이렇게, 아, 뻥튀기 말고 뭐라 그럴까? 알새우칩 같은 경우도 저 기름에다 넣으면은 팍 하고 뭔가 그 팽창하면서 막 그 팝콘 마냥, 예, 부풀어 오르면서 막 터지는, 그러니까 녹말 이쑤시개 튀김, 요걸 이제 먹는데요, 요즘. 예, 먹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예. 예, 이번에는 녹말 이쑤시개를 한번 튀겨 보겠습니다. 2, 1, 0. 어떤 놈? 아, 튀겨집니다. 이거는 뭐 지렁이 없이 올라오는 건데. 이만 크죠? 구워도 되는 거 맞나? 뻥튀기만 나는데. 예. 예, 이런 거거든요? 아니, 저 몰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쑤시개를 먹어요. 마밤. 요즘 초치에 왜 다들 이쑤시개를 드시고 계신 거죠? 지금 단체로 저 몰카하시나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왜 밥 먹고 이쑤시는 걸 드시는 거예요? 맞다, 근데 신기하긴 하다. 아니, 뭐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 어? 식감 뭐야? 맛있다. 아니, 저 몰카당... 저는 몰카에 몰카를 당하는 것 같다. 예, 이걸 보는 입장이... 글쎄요. 예, 아무튼 뭐 이제 이게 좀 약간 유행이 됐대요. 뭐냐면은 녹색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먹는 영상이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인기다. MZ의 좀 새로운 신종 먹거리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예, 참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어쨌건 이쑤시개라는 게, 녹말 이쑤시개라는 게 앞에 녹말자가 붙으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성분 아니겠느냐, 녹말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정말 없는 걸까? 식품공학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녹말 이쑤시개가 이제 기름에 튀겨지면서 확 부풀어 오르는 저 이유가 수분에 있다. 전분제 이쑤시개 제품의 경우 옥수수 전분과 감자 녹말 등의 탄수화물 성분과 8.8에서 12%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는데 200도 이상의 뜨거운 기름과 닿게 되면 수분이 증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확 부풀어 오르는 펌핑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럼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안정성은 입증이 됐다.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은 업소용 이쑤시개의 안전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쑤시개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네 가지 유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여부, 허용 기준치 외 타르 색소 함유 여부, 그리고 이산화황, 그리고 위생용품 표시 기준 충족 여부. 자, 결과는요? 모두 유해 원소가 불검출돼 안전 기준에는 부합했다. 네. 다만 이 8개 중에서 4개 제품에서 식용색소 청색 1호와 식용색소 황색 4호가 각각 검출됨에 따라 이들 기준치 역시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용으로 했을 때 안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예. 고온에 튀긴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유해물질과 타르 색소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검토하지 않았고 기준치 이내 값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뭐 먹지 말라는 거죠. 예. 먹지 말라는 거죠. 왜 먹습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뭐 크게 뭐 유해하진 않겠지. 근데 뭐 굳이 이쑤시개를 튀겨 먹는 게 좋아 보이진 않죠. 아프리카 TV 이미지 레전드 사건. 아휴. 함철 레전드 80입니다. 불박차 속도 80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그거지. 그 아 저거 스쿠터 봤었어. 이달 슈마터.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돌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타이밍입니다. 저희는 친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요. 이달 주마터.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돌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 타이밍입니다. 저희는 친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요. 얘들아 줄 맞춰. 리더십 있네.
최근에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적 제재 유튜버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언론에서 뭐 딸배헌터라든지 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뭐 이런 분들, 예. 이제 그리고 또 불륜헌터, 예. 각종 이제 헌터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시는 분들, 예. 사회 고발성 이런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예. 좀 안 좋게 좀 약간 우려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도 있었다 그래요. 예. 일본에서는 이걸 보고 사인 체포계 유튜버라고 라고 합니다. 자, 한 남성이 도망가고 있는데, 예, 허리를 잡고 레슬링 자세, 뭐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격투기를 좀 배운 듯한 모습이죠. 예, 이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뭐냐?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이제 뭐 죽치고 있다가 치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저런 식으로 이제 조업해고 경찰에 넘기는 과격한 계열이었다. 근데 뭐 이 사람은 좀 논외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하고, 예. 이 사람은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쓸 공간이 없다고, 뭐 남자 아이돌 콘서트장 근처에서 안표 파는 여자를 체포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아니었다고, 좀 억울한 어떤 피해자를 만들어냈었나 봐. 그래서 체포당하고 유튜브 채널 폭파됐다. 근데 다른 채널은 이 사적 제재 유튜버 중에서 영상이 제일 사이다고, 범죄 내용도 강한 채널이었다. 잡힌 이유는 여자인 척 마약을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서 실제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예, 그런 그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런 영상을 찍다가 체포됐다. 사회 문제가 된 후 유튜브 수익 정지를 먹었다. 그리고 다음 알탐정, 이 채널 아직 살아 있는데 윽튜브 이렇게 잘 나가니까 약간 좀 그런 그 레카 유튜버들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처럼 약간 그 2세대 같은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제 경찰에 안 넘기고 자기가 그걸 토대로 또 공갈 협박을 해서 이번 주에 체포됐다고. 이제 이런 사적 제재 유튜버가 체포되면 정의의 사도다, 응원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요즘 이런 유튜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적 제재 하는 애들이 다 야쿠자, 반달, 건달들이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 오히려 민폐다. 이런 그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은 이제 법으로,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고, 나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받아들인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뭐 사이다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겠죠. 예, 사이다도 있고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지만, 예. 속 시원한 것도 있죠. 요즘은 딸배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오토바이 잡는 것보다는 이제 그 장애인 주차석에다가 이제 그 주차하는 그 파렴치한들, 예. 장애인 인증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차에 앞에다가 이제 붙여놔야 되는 부착물을 가지고 이제 위조하고 그렇게 해서
뭐 주차 공간도 막 없을 때 장애인들 위한 그 주차 공간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주차하는 파렴치한들 잡고 그 요즘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되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뭔가 더 경찰이 빡세게 그 일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건 되게 흐뭇하더라고. 예. 개패고 싶은 수영 선수. 남자가 여자 수영복을 입었죠.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분은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로 원래는 남자 수영 선수였는데 이 남성으로 있을 때 예, 본인의 성 정체성이 바뀌기 전에 남자 수영 선수로 있을 때는 순위가 400 몇위권으로 좀 처참한 실력이었어.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여자로 가고 나서 전 세계 이제 여자 선수권 그 수영 대회에서 죄다 1등을 휩쓸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성전환 수술 안 했고 가슴 수술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 기르고 여성 호르몬만 맞으면서 원래 462위권의 남자 선수였는데 미국 1위 여자 선수 행세하면서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자를 사귀고 있고 동료 선수들 증언에 의하면 라커룸에서 여자 같은 여자 선수들 몸 보면 뭐 발기도 한다 뭐 이런 무슨 그런 루머 같은 것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역하다. 아, 역하다 이거. 역해 역해. 오늘 오시는 이제 딱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